돈을 써야 됩니까? 정말 저희는 그 너무 이제 불공평하다 보니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. 예.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가 바리안 76이 되겠는데요. 바리안 76은 새로운 지출 한도를 정합니다. 생각하시죠? 이제 이거를 제가 간추려서 짧게 말씀드리자면요. 이 슈퍼포지션, 이, 그 바리안 76번이 통과가 된다면은, 통과가 되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주지사에게 부탁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.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. 예. 그리고 통과가 안 되면은 그 아이들은 보호를 계속 받을 수 있고. 근데 이제 또 그건 어르신들이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. 이제 그 뭐 경찰이시든지 소방관이시든지 뭐 간호원이라든지 이런 뭐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모든 이제 여기 카운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저희와 항상 함께 오셨는데 이제 이 노동조합비를 이제